오늘은 한빵, 불어터진 라면에서 해방시켜줄 똑똑한 요리 알람을 만들어 볼게요. 이 크리에이션을 학습하고 나면 다이얼과 버튼을 이용해 조건문을 만들 수 있고, 조건문을 이용해 스피커의 소리와 디스플레이 화면에 글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과 딜레이 함수를 이용해 타이머 기능의 코드 작성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셋업 모듈에서 네트워크와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아웃풋 모듈에서는 스피커와 디스플레이 모듈, 인풋 모듈에서는 버튼과 다이얼 모듈을 준비해주세요. 액세서리에서는 베이직 블록 한 개만 준비하면 준비물 끝! 코딩을 하기 전에 어떤 구조로 코드를 작성할지 구성도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다이얼을 돌리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토스트와 컵라면 텍스트가 보여지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시작되는데요. 타이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표시해 줄 거고요. 해당 시간이 다 되면 알람을 울린 뒤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해줄 거예요. 그럼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모디 스튜디오를 실행한 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에 원하는 이름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모듈을 컴퓨터와 연결한 후 모듈 맵에 연결한 모듈들이 모두 잘 인식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요리 알람의 초기 상태의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스피커 모듈을 에디터 영역으로 끌어온 다음 컨디션 박스에서 프리퀀시와 볼륨을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튠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초기 상태에는 스피커에서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게 볼륨을 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요리 알람의 다이얼을 돌렸을 때 일어나는 상황의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다이얼을 돌렸을 때 디스플레이 화면에 토스트와 컵라면의 텍스트가 바뀌게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럼 다이얼을 얼만큼 돌렸을 때 텍스트가 바뀌게 나오게 할지 그 다이얼의 회전값을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if 블록을 스피커 코드 아래로 끌어다 놓고 컨디션 박스에서 다이얼, 턴을 차례로 선택해 원하는 회전값을 입력해주세요. 다이얼의 회전값은 모듈 맵에서 다이얼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모듈의 모니터링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값을 입력해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다이얼의 턴 값은 0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나와야 하는 조건이 토스트와 컵라면 두 개니까 그 반의 값인 50보다 작을 때의 부등호를 선택해 줬어요.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실행한 동작을 설정해 주기 위해 다이얼의 조건문 아래로 디스플레이 모듈을 끌어다 놓고 컨디션 박스에서 텍스트를 선택해 원하는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토스트 브레드라고 나오도록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이얼의 회전값이 50보다 작으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토스트 브레드 텍스트가 나타나게 하라는 다이얼의 첫 번째 동작이 결정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동작을 결정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알람을 울리도록 동작을 설정해줘야 되죠. 이 동작들이 실행되도록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if 블록을 디스플레이 코드 밑으로 끌어와 컨디션 박스에서 버튼을 선택한 후 동작이 일어나도록 클릭 기능을 선택해줬고요. 기능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true로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화면에 남은 시간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루프 블록을 버튼의 조건문 밑으로 배치해주시고요. 저는 이 동작이 한 번만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루프문 아래로 디스플레이 모듈을 다시 끌어다 놓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올 텍스트를 먼저 입력해주세요.
타이머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저는 2분으로 설정해 2분이 남았다는 의미의 텍스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딜레이 함수로 6만 밀리세컨드, 즉 1분 동안 이 텍스트가 나오도록 설정해주세요. 2분이 지난 뒤에는 1분이 남았다고 텍스트가 나오게 하고요. 이 화면은 30초 동안 노출되게 설정해주고 이어서 화면에는 30초가 남았다는 텍스트가 나오도록 설정해줍니다. 30초가 다 끝나는 시점에는 끝났다는 의미로 done이라고 나오게 입력해 주세요. 그럼 타이머 기능을 하는 코드가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스피커 모듈을 이용해 알람을 울려주기로 했죠. 이 상황의 코드도 작성해 볼게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어서 일어나는 동작이므로 버튼의 조건문 하위에 위치하도록 루프 블록을 배치해주고요. 소리를 한 번만 내주면 못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두 번 반복하라고 이를 입력해주었어요. 그 다음 루프문 아래로 스피커 모듈을 끌어다 놓고 스피커에서 나올 소리를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스피커의 컨디션 박스에서 개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베이직 듄을 선택해줬어요. 그리고 원하는 음을 입력한 후 딜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오는 길이를 조정해주세요. 그런데 이 코드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끄는 코드도 함께 작성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다이얼의 두 번째 조건문, 컵라면의 요리 알람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컵라면의 요리 알람 코드는 토스트의 요리 알람의 코드 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볼게요. 다이얼 if문에 오른쪽 클릭을 한 후 나오는 팝업창에서 카피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복사된 코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이얼의 회전값, 요리 이름 텍스트, 타이머 시간을 수정해 줄게요. 먼저 다이얼의 회전값은 다이얼의 if문을 클릭한 후 50 이상 회전시켰을 때 실행되는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때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날 텍스트, 컵라면이니까 저는 컵누들이라고 입력해줬어요. 그 다음 컵라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분으로 작성된 타이머 코드에 3분이 남았다는 시작 텍스트와 1분의 시간을 추가해줬어요. 자, 이렇게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났어요. 이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모디 모듈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저장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모디와 함께 나만의 요리 알람을 만들어 보세요. MODI. 모디.